그럼 1년차 기준에서 달성 목표가 2년차, 3년차, 4년차 이 분명히 있어야 할 거고, 그에 맞게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투자 가치, 더 이상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. 그럼 회사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일단 먼저야. 1년차에 달성할 거, 2년차, 3년차 이런 거. 그래서 뭐 대립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할수 있어야 하고, 뭐 그렇죠. 과장이면 어느 정도 할수 있어야 하고, 그런 게 있단 말이지. 그걸 달성을 먼저 할수 있어야 돼. 근데 작년이나 올해나 하는 일이 똑같아. 더 바빠. 더 바쁘니까 더 많은 일을 하는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야. 그게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. 네가 못 느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. 1년차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넌 그러면 안 된다. 이슈화 시켜서 바꿔야지. 이제. 이 짬밥 있잖아. 이거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본다. 대고객 업무를 할 때는 융통성이라는 걸 발휘해야 되지. 당연히 해야 되지. 근데 내부적으로, 대내적으로 해야 될 때는 아니야. 할건 정확하게 해야 되고, 짚을 건 짚고,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건 확인하고, 조금 주변에서 싫은 소리 듣는다고 좋은 게 좋은 거 자고 넘어갈 거 있고, 아니, 그건 아니지. 싫은 소리도 할수 있어야 되고, 싸울 땐 싸울 수 있어야 하고, 원칙대로 갈건 가야지. 대의를 위해서 통대도 메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. 그래야 조직이 바뀌지. 계속 예스 하니까 계속 이거 끌려다녀 저거 끌려다녀. 그러니까 같은 작업이라 그래도 연차에 따라 반응이 달라야 되는 거죠.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하면 나에 맞는 행동이라는 게 있어. 나에 맞는 행동. 인생 전체로 볼 때. 같은 이슈에서 20살짜리가 하는 행동과 40살이 하는 행동은 달라야 되지. 가운데 중앙선 옐로우 라인이 탁 있는데 그걸 아무리 수상하게 그냥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. 바디도 그런 데 많잖아. 조금만 더 가면 저기 어차피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어차피 여기로 가야 되거든. 그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. 여기 한가부도 있는데 여기서 건너가 이렇게 무단횡단 이렇게 하는 거야. 근데 요거를 그렇게 넘으니까 넘어서 이렇게 더 가잖아. 여긴 4차로야. 4차로도 괜찮아. 이게 한 번이 우습지. 계속 습관이 되면 다 넘어가. 특히 그 지역은 노동자들이 많아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생산직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도 우수와 우수와. 근데 겉으로 봐도 나이 좀 있을 법한 사람들이 시상께 그렇게 행동하는 거볼 때는 같은 생각이 들겠네. 나이 훠먹었다. 어린 거야. 그 행동 보고 그 사람이 생각이 드는 거죠. 나이가 못한 거. 자기 짬밥, 자기 나이,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이 투자 가치가 있는 거야. 그럼 내가 나이가 들어갖고 60이 돼서 70이 돼서 이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이 사회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? 그냥 뭐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저 살다가 가시오. 이걸 바랄까? 이 사회에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그 나이에 내가 투자 가치가 다 없어진 건가? 그럼 이 사회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초고령 국가가 되는 마당에 그 나이 든 사람들의 투자 가치는 어디 있다라고 봐. 누군가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정말 투자 가치, 매력이 있을까? 내 연차에 내가 시장에 탁 나온다면 누군가가 나한테 투자를 할까? 생각 좀 해봐야 돼. 그게 이직하고 똑같아. 내가 어딘가 1억을 냈을 때 매력적이어야지. 근데 1년차가 하던 일을 지금 4번 했다고 그게 4년차냐고.
아니잖아. 4년차는 4년차 다운 일을 해야 돼. 그래야 투자 가치가 있는 거야. 제가 잘해야 돼. 그 말은 나이도 있고, 또는 결혼도 있어. 그럼 그 기대치가 더 올라가는 거야. 왜 같은 나이에 결혼한 사람을 더 선호하느냐? 이유 있어, 조직에서는. 육아에 남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야. 아빠가 육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. 그걸 이해하는 세대가 왜 있어야지, 그게. 그래서 지금부터 바뀌어가야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브랜슨 들어왔을 때 내가 제안했던 거, 외부 강사 불러다 교육 좀 해라. 그랬어. 너무 모른다. 그 이제 모티베이션 교육도 하고, 뭐 예절 교육도 하고, 막 같이 그런 이제 사고가 바뀌어야 할 수 있는 판단이거든, 그런 것들은. 육아에 왜 아빠가 중요한지 설명해봐. 아무도 내 주변에 아빠가 육아했다는 사람도 없거든. 그럼 뭐, 해결한 건 엄마가 하면 되지. 그럼 계속 엄마는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다 해야 돼? 그럼 무슨 논리야, 그럼? 어차피 부모가 둘 다 육아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. 50, 50. 1도 50, 50.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, 반드시.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. 근데 집안일이라는 게 상당히 체력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자가 더 해야 돼. 그게 맞아.